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녹음을 하는데, 그냥 이제 편집 없이, 예, 무편집으로 그렇게 할게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왕예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왕예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밖에서 비춰지는 황제 생활이라고 자꾸 이래 하는데, 교도소 내에서 황제 생활이 가능한지 물어보라 했더만, 그 물어봤어요. 예,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 예. 형님 입장에서는 예. 더 이상, 형님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는 자체가 예. 조금 불편하고, 예. 대표님 말씀하신 취지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할 건데, 예. 그거는 공학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 이름을 좀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럼 왕렬이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이제 교도소 내에서 차 선생님이나 조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사회에서 죄 없다 생각하고, 교도소에 지금 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째고, 7년이 넘었잖아. 해서로 7년 다 돼가지고. 네, 7년 다 되고, 조한춘 씨는 10년째 돼 가는데, 지금 이제 조한춘 씨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어때요, 지금? 지금 조사형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조사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빌딩에 있었어요. 예. 다른 빌딩에서 생활하다가 이번 초에 이렇게 건물을 밖에 있는 불법 건물을 다 부셨어요. 예. 부시면서 작년에 제가 작년 초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절이 있잖아, 절. 중국 애들이 지어놓은 절. 예. 예. 가끔 오셨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진짜 상봉이 형하고 예. 6개월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예. 예. 바닥에서 이제 잠에서 한 6개월 있었고, 조상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계셨는데, 네. 그쪽에도 다 풀려갖고, 조상님은 아예 못 나왔어요, 밖으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여기 한번 폭동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여기, 뷰콜이나 관계자들이, 음식이나 이런 자체를 안 주거든요. 예. 그걸 못 먹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전부 다 차단을 시키니까, 예. 예를 들어, 닭한 마리 있잖아요. 닭한 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물가가 500, 아니, 5만 원씩 돼요. 예. 아, 한국 돈 5만 원 받아요?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사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예.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무슨 돈으로 사 그것도 먹어요, 교도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갖고 이제 니 얼마 내고 5명이 만 원씩 내갖고 이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트는 저에게 먹고 반은 지금 먹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여기 사고 나면 기본 한 달, 두달 동안 문싹다 잠그고 물도 안 주지, 못 들이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부터 다 사야 돼요. 아, 지금 차 선생님이 생활하는 곳하고 차 선생님 방은 어때요, 지금? 방도 지금 차 선생님이 산 거지요? 이것도 저희가 여기 빌딩 옮기면서 예예. 옮기는데 단 6개월 걸렸거든요. 예예. 조상 같은 경우는 옮기는데 돈을 한국 돈으로 50만 원 줬어요. 예예.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5만 원 줬죠. 5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안 옮기지고 돈이 적으니까 예.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옮겼어요. 옮겼는데 여기 오면서 싼 방을 안 쓰는 방이잖아요. 예. 그 방은
구입을 했는 거죠. 구입해서 이제 페인트 바르고, 이제 아주 냇기 바르고, 창 바르고, 이렇게. 왕유리 방은 좋은가요?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요? 자선생보다는 좋을 거 아니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이 뭐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게, 요번에 디렉토리, 여기 있는 모든 밖에서 미디어, 여기 필리핀 미디어 툴포라는 사람이 여기 VIP가 이렇게 살고 뭐 방을 좋게 꾸며갖고 살고 이런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 빌딩에 밖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거고 싹다다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양쪽 방에 왜 칸막이 있잖아요. 뭐 방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방에 이제 나무 그 벽을 세워놨잖아요. 여기는 쓰리미는 못하니까 나무로. 다, 뭐, 동서남북이 다 보셨어요. 왕일이는 전체는 이제 그래도 지금, 뭐 VIP로 살았다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아니요, 똑같죠. 똑같이 다 트인 상태에서 저에게만 이제 문 닫고 여기 이제 4시 되면 문을 닫는데 문 닫으면 이제 가빠 있죠, 가빠. 가빠로 이제 공간을 다른 애들도 뭐큰 수건이나 이런 거 가빠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내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다 꺼둬요. 네,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근데 뭐그 VIP로 살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기 VIP는 한국 돈으로 12,000원만 주면요 VIP가 되는 거예요. 그 12,000원. VIP 의미가 VIP 의미가 여기에 밤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을 애들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고 누가 메신이 나갔고 이걸 레코드를 매점에 주느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싸우거나 만약에 누가 도둑질을 하거나 여기 도둑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적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오후 1시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레코드를 보면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왔었고 이 시간에 누가 이쪽으로 갔고 이런 걸다 알잖아요. 그런 거 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청소하고 그러고 밖에 이제 콜렌 시간에 이제 인원 체크하는 시간에 인원 체크 안 하는 거 그거 해갖고 그거를 VIP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안 하는데 12,000원 내면 VIP가 다 되는 거예요. 12,000원이면 그게 뭐 필리핀 돈입니까? 한국도 아니 12,000원. 한국 돈이요. 한 명당 500 페소. 그러면 이제 아니 그걸 내면 아 근데 그러 여기 예예 VIP라는 의미가 예예 크게 뭐 있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한국 진영에서도 예. 돈 있는 사람은 구매 물품을 뭐 닭다리 먹고 싶거나 뭐 이거 뭐책 보고 싶거나 하면 자기 돈을 주고 구매를 하잖아. 예예.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내가 돈이 있으면 여기 슈퍼 다 있거든요. 그냥 구멍가게. 예예. 근데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과자 먹고. 근데 그것도 한정적이죠. 아 진짜 맛없는 거. 예예. 그런 거사 먹고 애들이 이제 과일 팔거든요. 예예. 과일 팔러 다니고 그러면 그 과일 사 먹고 거기다 가요. 밖에서 뭐 좋은 과일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한정적 과일을 팔아도 밖에 예를 들어서 밖에서 과일을 10가지를 판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다예요. 그거 사먹는 그거 혜택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뭐 경찰을 부리고 누구를 부리고 이렇게 할 위치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안 알려졌잖아.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일단 상상력이죠.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저도 솔직하게 밖에 있을 때는 저 필리핀 뭐 유튜브나 뭐 교도소 간 사람들 이런 게 보면 VIP가 뭐지? 아 진짜 뭐 VIP가 뜻이 뭐예요? 정말 이 사람 중요한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아닙니까? 어이구, 맞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구입하면 얘들은 빌미네들은 얘들은 아 저만한 돈 뺏어 먹이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해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내가 얘돈 주고 내가 뭐사 먹겠다는데. 예. 근데 그거는 VIP라고 생각을 해요. 분들도 똑같아요. 아, 대부분 이제 교도소에 있는 시험이 사람들이, 오래 복역하고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체가 지쳐가지고 큰 병에 효자 없다고 뭐 돈이 생길 일이 별로 없잖아. 아, 여기서는 당연하게 하루하루가 예.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과일을 팔든지 뭐 입은 옷 팔는 중고 옷 팔는지 뭐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애들이 파는 애들이 예. 그런 애들은 자급자족해서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하나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기본적으로 한 500은 남아요. 예. 500은 남고 어떤 거 많이 남을 때는 뭐 5천도 남을 수도 있어요. 잘 팔면 그렇게 팔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아, 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왜, 박원열이가 나를 싫어해요? 아니 그거는 그 말씀 내가 뭐 형님 얘기는 예. 저 가급적이면 좀 제가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 방송에는 제가 솔직하게 뭐 이렇게 뭐 대한민국의 예, 이거, 시사하고 이런 거는 제가 그렇죠.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예, 그러면 이제, 근데 그렇게 뭐 싫어하고 대표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진 않아요. 진짜로 사람이 좋으니까 그 있는 모습만 보면 남들이 있는 모습만 보면 이제 나쁘게 판단하고 일단 그렇게 하는데 막상 겪어보면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색안경을 아끼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교도소 내에 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명을 짓고 들어갔더라도 같이 의지하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외국 땅에서 같이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조 선생이라든가 차 선생은 다른 어떤 범죄에 크게 연루됐다고 보진 않는데. 뭐, 왕렬히 아니더라도 거기 있는 복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제 중범죄자들도 있을 거 아니요. 중범죄를 뒤질러 갖고 오는 건 아닌데, 예. 솔직하게 사람이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 최고 은인 막내가 예. 지금 올해 40인가 그런데, 예. 예. 걔가 최고 나이가 어려요. 한국 사람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예, 걔 같은 경우가 에스타파예요. 아, 사기 사건. 사기죠, 사기. 예. 사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 친구가 필리핀 여잔데 한국에서 만나서 여기 필리핀 세부로 이제 오게 된 계기인데, 그 친구가 한국 사람들을, 아, 필리핀 사람들을 한국으로 일을 시켜주겠다. 그렇죠. 이런 일을 해요. 예. 소개를 시켜준다. 에이전트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부탁을 했는 게, 와이프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와이프가 걔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 예. 한국 친구한테, 동생한테. 예.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증장 사주고 하니까, 그런갑다 싶어 그 자리에 앉아있었대요. 앉아있었는데, 거기에 에스타파로 걸려서 여기 들어왔는데, 야, 제가 물어봤어요. 야, 걔들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니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니가 모를 수가 있냐. 형님, 저는 진짜 거기에 돈 10원짜리 하나 뭐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밥 사주고 할일 없으니까, 여자친구도 부탁을 하고 하니까 가서 거기에 의자에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래갖고 자기는 앉아있으면 게 다다고. 근데 얘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영어가 안 돼요. 네. 따가려고도 안 되고 영어도 자체가 안 돼요. 이 처음에 왔을 때이 애들이 이제 영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왜저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야, 니 알아듣느냐고. 그러면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그렇게 영어 자체가 안 되는 애인데, 걔가 어떻게 여기 필리핀 애들을 상대로 에스타파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기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통해야 되고 은밀히 좋아야 되는데 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도 이제 중용으로 이제 선고받아서 얘는 또 무기징역이에요. 라이프 센텐스인데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선교 활동하시다가 그 밑, 저, 이제 애들이 이제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서 왔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지인들한테 필리핀 여자들 이제 나이 많은 자분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제 필리핀 여자들 이제 만나게 해갖고 이제 결혼까지 시켜주고 몇 커플도 이제 결혼해갖고 한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다가 합의를 봤대요. 그 여자들하고 두 명하고 합의를 하고 풀려났는데 다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잡혀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명이 CIA 그 됐구나. 당시에 경찰들이 100만 페소를 주려고 했대요. 근데 야 나는 합의 다 보고 다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내가 니한테 또 당신들한테 돈을 다시 또 줘야 되냐고. 나는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했대요. 야 그거 안 주면 큰일 날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주라고. 이제 필리핀 누구는 필리핀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이런 거 자체를 안 잡혀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다시 잡아간대요.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도 라이프 맞은 이제 무기징역 받았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진짜 약을 해서 마약을 여기서 마약을 밖에서 마약을 하고 잡힌 사람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이 보훈 중행을 받고 한 사람들은 보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이야 그게 뭐가 죄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구예요. 우리 귀 부분 그런 거야. 일단은 돈을 안 주면 무조건 이거 예를 들어가 제가 대표님은 세대를 했다. 그럼 대표님은 앞뒤 안 따지고 내가 걔들한테 경사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뭐 막말로 한국 돈으로 100만 200만 원 줬다. 그 대표님 제가 케이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은 교도소를 가야 돼 있어요. 무조건 용의자로. 거기서 몇 년을 재판을 받아갖고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 근데 거기에서 걔들이 또 손을, 제가 또 손을 쓰잖아요. 못 나오게. 재판, 뭐 판사나 검사한테 돈을 주고, 밀미치고, 이제 무겁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재수사 못 나와요. 내가 일을 안 보는 이상, 본인이. 근데 본인이 일을 본다는 자체가 이게 아주 힘들어요. 나는 교도소에 잡혀있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일을 볼거 맞잖아요. 밖에서 내 일처럼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도 다 똑같아요.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정말로 프로페셔널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돈을 따라가는 변호사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극소수죠. 근데 여기는 99.9%가 전부 다 비즈니스맨이에요. 돈을 쫓아가는 애들. 그러니까 돈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내 변호사가 샀다 하더라도 저쪽 반대쪽에서 내 변호사한테 돈을 모기가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변론해 주지 마 서류 내 주지 마. 그러면 안 읽는 거예요. 중간에서 알았다 얘기만 하고 나는 변호사만 믿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변호사가 장난치는 거예요. 조사님도 그렇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변호사도 그랬는 것 변호사가 같아요. 있었어요? 얘가 예, 처음에 변호사를 집에서 돈 보내주고 해갖고 변호사를 샀는데 지인들이 얘기하더라고. 민간이라고 케이스를 째갖고 따로 변호사를 두라고.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영어도 안 되고 진짜 밖에서 영어도 한 번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의지할 때라고는 영어 할줄 아는 김인간이밖에 없으니까 100%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말로 하면
민간인과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걔가 뭘 얘기를 하는지, 진짜 똑바로 통을 하는지, 저는 모르죠. 이혼을 모르니까. 그게 믿고 했는데, 변호사가 결국은 8개월 만에 통화를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까지 했던 약속이 하나도 지킨 적이 없고, 예. 나중에는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 밑에 새끼 변호사라고 왔는데, 처음에는 바꾸려고 그랬어요.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민가에도 또, 그래 얘기하고, 거기에 또 제가 해역을 당해서, 뭐, 그 변호사를 또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돈을 먹었나, 걔도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한테. 예. 근데 이번에 또 서류도 안 내고, 막, 그래서 저희들 또 항소 자체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항소 자체를 이제 하지를 못했죠. 진행을 못했죠. 그러니까, 항소 부분에서는 서류 제출을 안 하니까 탈락. 그냥 기각된 거예요. 예. 이유가, 사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서 일을 안 하는 아주 사람이 없으면 안에서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냥 나는 이 사람만 믿고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이 사람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답답하죠. 일단은 소통이 안 되니까 밖에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도 그렇고, 물론 뭐, 제가 있어갖고 돌아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서도, 내가 그만큼, 내가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될 만한 죄를 받았나. 이 사람들이 한반 이상이 그렇게 왔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뭐, 자기가 지금 정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약을 크게 했거나, 사기를 크게 쳤거나, 범죄자들이 왔고, 나머지 많은, 한 30%는 그런 의미고, 나머지 20%는 어느 정도 죄는 있는데, 이렇고, 나머지 극소수는 한몇 프로 정도는 진짜 죄가 없는데, 제대로 당했고, 예. 이런 거예요. 그 근데 이게 차순님 보면, 하루 일과가 될거 어떻게 없어요, 돼요? 진짜. 쟤는 자고 일어나면 씻고, 예. 또밥 먹고, 또 남들이 보면, 뭐, 이렇게 누가 듣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유, 뭐, 밥은 좋은 거 먹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김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시는 분의, 이제, 와이프께서 김치를 들고 와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김치에, 이제, 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이제 여기 외국인들은 외국인 음식을 받아요. 아, 현지인들하고 계란 한 판. 달리 받는구나. 예, 예. 계란 한 판. 그러니까 현지 음식을 계란 한판 그러면 먹겠다고. 계란이 30개예요? 예, 30이죠. 계란 한 판. 예. 그러고 닭 1kg. 예. 그러고 고구마 1kg. 예. 이렇게 받거든요. 쌀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쌀을 원한다 그러면 쌀뭐몇 킬로, 그리고 계란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닭도 줄어들겠죠. 다른 품목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받아서 이제 계란 같은 경우는 구우고 하면 일주일은 버티니까 그렇게 구워 먹어요. 계란 구워 먹고, 그리고 여기에 한 번씩 이제 필리핀 여기 매일 이제 생선도 주고, 생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꽁치, 예. 이런 걸 얘들이 이제 남으면 얘들이 이제 팔아요, 그거를. 한 마리에 10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이죠. 예. 그럼 그거 그거 한 5마리 사가고, 예. 그거 구운 나 저는 거야. 오늘 이제 그러고, 라면 먹었는데. 라면 여기 정말로 귀한 음식. 정말로 귀한, 한국 라면은 정말로 귀한 음식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대표님도 우습지 몰라도 예. 여기서 아니면 먹고 싶은 것도 많죠. 생각나는 음식도 많고 당연하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이 많이 그렇게 좋은데 저희들이 뭐 제가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거 내일은 당장 그 음식을 먹어야 돼뭐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아, 이거 맛있는데, 저거 맛있는데, 그냥 대리만족 하는 거, 뭐, 한 번씩 전화기 쓰면, 전화기도 뭐 몰래 쓰니까, 예. 몰래 진짜 요즘에는 전화기 쓰면 힘들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거 쓰면, 뭐, 먹방 하는 거 보면, 예. 솔직히 많이 먹고 싶죠. 그러니까 대리만족 할 때. 아. 그리고 보면서, 아, 이거 맛있는데, 나중에 언젠가도 나가면, 나 이거 진짜 배 터질 때까지 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오후 시간에는 다른 한국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운동하고, 운동 안 하면 여기서 운동 안 하면 몸이 아프면 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 캐나다 한국 분도 계신데, 예. 그분도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캐나다로 건너가서 국적을 캐나다로 바뀌신 분인데, 예. 그분이 당시에 캐나다 쪽에 휴양지 쪽에 땅을 샀대요. 땅을 샀는데 그게 뭐 개발이 돼서 팔았는데 그 당시 한국 돈으로 300억을 받았대요. 예. 그분도 세대 땅에 왔죠.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도 예. 친구 필리핀 친구가 집에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야, 기사가 예. 예. 자 얘기는 자 차를 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운전을 잘안 돼. 왜냐면 내가 라이센스가 있어도, 면허증이 있어도, 내가 운전하면 경찰들이 부담 잡아요. 아, 자, 외국인, 내가 세금을 뭐라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30, 대표님도 아시잖아. 25만 원, 30만 원 되면 뭐 기사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사가 고마우니까 집에 놀러 가자. 자기가 이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갔대요. 그 산고작이야. 필리핀 애들이 집에 초대하는 거는 진짜 내가 얘가 나의 내 친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대요. 갔는데 그냥 맥주 주길래 맥주 마셨대요. 근데 그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다 일어나니까 애들이 막 깨워요. 이러니까 경찰들이 마이너스 경찰들이 많이 왔대요. 그럼 멍하니 문자가 이러니까 옆에 16살짜리 그 기사 딸내미가 반스만 입고 울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센터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경찰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 달러 받았어요. 대부분이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도 고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되냐?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절대 이돈못 내고 나는 법대로 싸우겠다고. 이 사람도 필리핀 법을 몰랐던 거죠.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는 당연하게 집에 간다,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근데 그냥 총을 밟는 거예요, 무기를. 무기를 받아서. 근데 웃긴 거는 그 당시에 기사하고 와이프하고 그두 사람도 징역을 갔어요. 그 사건 때문에 자기 딸내미를 팔았다는 나는 그것 때문에 징역을 갔어요. 아이 또그 필리핀 여기 살고 있거든요. 남자애는 여자 와이프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살고 있대요. 여기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몸이 아프니까 맨날 보거든요. 아침에 일찍 이제 운동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봐요.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그분도 아니 돈이 자기가 300억이 갖고 계신 분인데 아프니까 그냥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아파서 병원 간다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아프다고 바로 뭐 오늘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일 바로 병원 보내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 사인 받고 하는데 길게는 뭐두달세달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허가가 났죠. 허가 나면 병원을 좋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교도소 협력병원 여기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기계가 없대요. 의료에 쓸수 있는 기계가 없대요. 거기 있으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항의를 하고 여기 있으면 사람 죽으니까
그게 바로 옆에 좋은 병원에서 물려고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는데 예. 해서 그랬대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갔다고. 그때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예. 좋은데 이게 돈 없는 사람은 말안 해도 알겠죠. 예. 아프면 죽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맨날 운동해야지 빨리 안 죽으려고. 빨리 안 죽으려고, 예. 근데 아, 뭐 참. 보면 뭐좀뭐 집에 빨리 갈수 있다는 그런 그냥 우선 생각도 해요.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집에 언제까지 얘기해도 야 좋은 뭐 빨리 집에 갈수 있는데 뭐 이런 무슨 얘기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런 것밖에 할수 없는 처지니까 예. 집에는 가고 싶은데 현실은 못 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못가더라도 하는 거지 위안 삼고. 처음에 이제 무기 형량 받고 몬틸로파 교도소 갔을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일주일 동안 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뭐그 당시에 이제 재판 갈 때마다 이제 교도관들이 따라갈까 그러고 계시더라고. 예. 같이 한국은 이제 따로따로 하는데 여기는 다 같이 해요. 예. 재판은 한 곳에서 이제 다 같이 하는데 걔들도 그랬어요. 저희들이 재판 먹기 많이 했으니까 예.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거 진짜 웃긴다고 하는 케이스. 집에 갈수 있겠다. 저희는 당연히 집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납치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정부하고 뭐 정부도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러고 뭐 컴플레인 그런 애들이 서로 말이 틀리고 뭐 무슨 소리 하니까 운전도 했고 뭐 담배 없어 갖고 편의점 가고 담배 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들어도 예. 뭐 저항이 더 쓰고 하니까 누가 더 납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너 집에 간다고 얘기해도 막상 선고 날에 20년 40년 되지 모르니까 예. 예. 일주일 동안 진짜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제가 밖에 있을 때도 교회를 조그만한 때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조그만한 때 이제 교회를 많이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좀 교회를 자주 나갔어요, 많이. 예. 그래서 제가 좀더 기대는 이제 뭐 제가 안 되고 그러면 한 번씩 기도도 자주 하고 이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제가 매일 기도해서 하루에 두 번씩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을 거기서 4년 있으면서. 예. 근데 그렇게 맞아 보니까 와, 나 이제 여기서 삶이 더 이상 뭐 삶이 희망이 없다. 그때는 뭐 여기 항소가 있을지 대법원이 있을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와 이제 지옥 같은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살도 하려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뭐 예. 시동을 못할 뿐이지 예. 그런 욕구만 되면 정말 미쳤대요. 예. 그렇게 뭐 남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남들이 뭐 여기서 VIP 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내가 VIP 생활을 하더라도 밖에서 길바닥에 자는 거 자는 거는 아저뭐더 못한 짓이에요. 예. 여기는 나 밖에서 그런 생활을 하라고 나 밖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유고 있잖아요. 여기 자유고 여기 자유 물론 이제 거기도 자유가 있지 않느냐. 아, 당연히 자유가 있죠. 갇힌 자유. 아, 그냥 갇혀 있는 자유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아무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여기 방장한테도 눈치 봐야 되고, 방장이 열 받아갖고 뭐한 소리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아니, 여기서 등에 뭐 해피로 지내요? 그냥 짝대기 하나, 경찰 뜨죠? 애한테 20살짜리, 21살짜리한테 고개 숙인다며 걔들은 장난으로 아야 씨발 니 한국말 한국놈이지 뭐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말을 빗대면
그럼 예스, 예 맞습니다. 예스, 예스. 그럼 정칭 다 붙이셔야지. 정칭을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아, 정칭 안 붙이면 여기서 또 때리진 않죠. 근데 안 보이는 부은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애들한테도 그냥 농담하고 뭐 그렇게 해도 솔직하게 기분 나쁜 농담도 많이 해요. 그래도 그냥 예스, 예스 하고 뭐 그게 있는 게 고생해서 얘가 뭐 내한테 진짜 막 자식 부리 되는 사람이 내한테 와갖고 그렇게 농담하면 한국말 이 새끼가 뭐 이런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맞잖아요. 그런 자존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자존심 못 부려봤자 여기서는 정말 손해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뭐 누가 부엽으로 사니 뭐 한국 사람들 부엽으로 사니 많이 들어와서 그냥 그거를 진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오게끔 여기 모사님이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사분들하고 목사님 밖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여기 예배 드리러 와요. 안에 교회에 그때 돌아가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집이 어떻고 방이 어떻고 어떻게 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지금 방요 양쪽으로 다 터갖고 애들 다 봐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러고 뭐 안에 뭐 면회객들이 뭐 자고 나갔다고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한 번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VIP를 사, 뭐 누가 VIP를 사고 이런 거는 정말 황당한 소리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 오고 이러면 되게 굽굽하고 안 좋죠. 비 오면 좋아요. 좋죠. 덥고 죽겠는데 비 오면 얼마나 시원해요. 굽굽하잖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비도 안 오고 근데 지금 덥다. 그럼 자는 데로 땀을 비질을 내. 땀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그거 낫고 굽굽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땀안 흘리고 굽굽한 게 낫죠. 참. 아, 비 오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비 오면 그 필리핀이 늘 덥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그렇죠. 진역살이 하기도 참 힘들 거라. 특히 또 3월달부터는 또, 아, 2월달에서 3월달?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정말로 덥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더운데, 그때는 정말로 덥잖아요. 근데 대표님도 필리핀 사시니까 아시지만, 또 얘기는 더해요. 왜 그러냐면 지붕이 좀 칠판이에요. 양철 기분. 그러니까 얘를 바로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더운 거죠. 그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뭐 사소한 뭐 개인적인 힘든 거 자체는 뭐 힘든 것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밖에 있는 분들도 다양하게 이런 경험 못 해보니까 당연하게 뭐그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다 힘들어요. 솔직하게 밖에서도 힘들어봤고 당연히 힘들건데 뭐 그래도 제가 여기에 밖에도 살아보고 지인도 살아봤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밖에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보다는 여기 아내보다 지인 아내보다는 그래서 조금은 그냥 조금은 낫겠다 이런 생각 들죠. 대부분 이제 그 필리핀 교도소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도소보다 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차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한국보다 편하다라는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밖에 내가 운동하러 갈 때도 한국 교도소는 운동을 못 한다 하더라고. 그 운동 시간이 30분인데 아침에 뭐 특별한
뭐 싸움이나 이런 일이 예. 없으면 뭐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조깅도 할수 있고 뭐 운동도 할수 있고 일할수 있고 뭐라고 내가 누구 보고 싶은 사람 한국분이 저기 계신데 그러면 저기 가서 찾아갖고 얘기도 할수 있고 뭐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필리핀 없지만 교도소가 그뭐 돈만 있으면 황제처럼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뭐 여기서 한국에서 내가 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돈이 있다 한국에서 산다고 해도 크기 다인데요. 지금 제가 생활하는 게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예. 그 좋은 음식이란 게그 어떤 음식을 얘기하는 거요? 그냥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하고 생선하고 들어오니까 예. 뭐 그거 사 먹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음식 같은 거뭐 배달시켜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배달이 되지, 배달이 되지.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배달 안 돼. 예. 그거 빼고는 내가 좋은 음식 먹는다. 이거 빼고는 지금 당장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없어요. 그게 좋은 음식이란 게 이제 그 안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재소자들끼리 이제 판매하는 거, 그 음식들 얘기하는 거죠. 아, 제조사들이 판매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그런 좋은 음식이 아니고 예. 그냥 고 돼지고기 사서 예. 제 취향대로 해먹는 게 좋은 음식이죠. 그리고 뭐 예. 음료수 넣고 뭐 먹는 건 거기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돈 있다고 밖에서 누구 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내 며느리 만약에 올 때는 음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 고구마 먹고 싶다 뭐 갈비 먹고 싶다 그러면 밖에서 음식은 저 며느리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에 30분 주고 다니고 30분 내내 할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 거기에 이제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그 외쪽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아무리 있다고 음식을 들렀다 경찰을 통해서 들렀는데 이건 안 돼요. 지금 경찰들도 아무것도 못 갖고 돌아가요. 제가 한 번씩 저기 컨트롤 게이트에 이제 가면 저 경찰들도 보는데 거기에 입구에 이제 마약견하고 싹다 있거든요. 마약견, 예. 그 경찰들이 경찰 검문을 한 거예요. 신발까지 다 벗어요. 신발까지 다 벗어서 싹다 검사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걔들이 뭐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뭐 그런 걸 많이 받겠으면 안 되지 당연하게. 그 지금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죠. 얘기도 나누고. 당연히 의지되죠. 그래갖고 뭐 지금 이 힘든 상황도 버틸 수 있는 거구나. 서로 얘기하고 뭐 나는 이게 억울하니 니는 이게 억울하니 뭐 내가 잘했니 니가 잘했니 이러면서 뭐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뭐 맨날 보니까 몇 년을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뭐할 얘기가 없어져요. 근데 그래도 뭐또 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이게 거의 저희들은 작은 목소리에 솔직하게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택도는 소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기도 안 차고 속상한 소리도 많죠. 솔직하게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니까. 막간을 위해서 저는 또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담배 못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말보로 라이트.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이,
예전에는 뭐 거기서 담배 탈수 있었잖아. 지금은 물론 자 경찰들이 예. 편법을 쓰셔서 담배 오는 거는 자 한값이 이렇게 몰래 가고 들어와요. 예. 그런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담배 한 값이 한국 돈으로 25만 원, 30만 원이다 그러면 태우실 거예요. 아, 그래도 뭐돈 있는 사람들은 되겠네, 그죠? 사람도 제가 제 생각에는 안될것 같아요. 왜요? 택도 없는 가격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돼요? 내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돈이 많아갖고, 아 내가 돈 여유가 많은데 지금 한 값은 안 태우겠나? 물론 한값 정도는 내가 태우게 주는데 저거 좀 맨날 하고 피운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예. 담배 대용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파는 이제 그런 담배 비슷한 마라 상품이 있는데 예. 이제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보고 하죠. 아,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만들어서 태는 건데, 뭐, 그것도 사서 펴야 돼요? 그것도 비싸요. 대충 밖에서 25배짜리가 한 바에 25배수짜리가 여기 오면 비쌀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씩 했어요. 예? 20만 원. 아이고. 따박고 하세요. 따박고 알죠? 그 안에 밖에 썼나요? 25배에서 30배 사죠. 예. 여기서 비쌀 때는 8천까지 했어요. 8천 그러니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지금은 많이 내려서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어. 뭐 제 같은 입장에서는 저걸 한 자체가 사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 만나면은 지금 뭐 제가 봐갖고는 그 안에서 뭐 실질적으로 뭐죄 없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이제 뭐제 생각에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지 나중에 뭐다더 디테일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뭐조 선생하고 최 선생이 여기 쌍둥이 여기 이 형제들이 저뭐 억울하고 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억울한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뭐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당해봤잖아요. 예. 당해보고 그러니까 와 처음에 한세 달은요 그 예. 멘탈 벽에 헤딩했어요. 그 이제 제가 사는데 그게 천장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저기 줄을 매달고 밤에 그냥 목 매달고 가야 할 생각도 많이 했고 목도 매달 한두번 매달아봤어요. 예. 근데 거기는 그때는 아, 그 교도소 거기에 사는데 한 방에 진짜 작은 방이거든요. 거기 예. 1층, 2층, 3층을 만들어서 한 인원수가 80명이 넘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치면 한 방에 그 평수가 몇 평대겠지? 한 예. 6평 되는 공간에 1층, 2층, 3층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 변협판 쳐가지고 1층, 2층을 만드는 거요? 예, 거기 이제 사는데 죽으려고 해도 이제 밤에 밤에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네. 혹시라도 자다 하는 애가 있나, 뭐 하는 애가 있나, 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예. 보초를 쓰죠. 예. 그런 애들 때문에 못 죽어요. 저도 그래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은
경찰이 불러서 가갖고 왜 그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려봐라, 이렇게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위로도 많이 들었고 했어요. 근데 뭐 보통 하면 울면서 헤딩하고 뭐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헤딩하고 밥도 한 일주일도 안 먹고 그랬어요. 뭐 그래 살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 또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또 환경에 맞게 또 변화를 하잖아. 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게 막, 그겁니다. 이 환경에 거기 익숙해지는 거. 저는 이제 조사장님 이 사건을 처음부터 팔로우업을 했는데, 아, 난 조사장님 면회도 교도소 뭐 바탕 교도소도 갔었고 앙젤레스 교도소도 갔었고 뭐 이제 교도소를 바탕 교도소를 갔었고 이제 그 문틀루파 교도소도 갔었거든.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게아조 선생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그곳에 적응하고 있는 것더라고. 아 그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적응을 하면 내가 당장에 죽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은 진짜 죽도록 괴롭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맨날 혼자서 생각해도, 여기서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준비하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이 변하고, 거의 뭐, 그, 뭐, 우는 애기 젖 하나 더 물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 되게 뭐,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저라도 이제 이렇게 뭐, 더 많이 움직일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적응이 되고 있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무관심해지고, 또제 개인적인 일 쪽으로만 신경이 좀 쓰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더라니까요. 맞아요. 그 대부분이 저희가 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못 나오고 하니까 한국에서 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비가 제가 없으면 왜 아직까지 못 나오는데, 이런 말 자체가 상처예요. 나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들어주는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억울하게 없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거기 아직 있는 거 아니냐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형을 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여기 필리핀 사신 오래 좀 사신 분들은 그런 것을 주위에서 좀 봤을 거예요.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고요.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여기 있어요. 그런 질문을 처음에는 많이 받았어요. 지인들이. 야, 내가 얘기, 뭐, 계속 얘기해요. 야, 그런 게 어딨냐고. 죄송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처음부터 안 믿는데, 어떻게 얘기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오랜 진역이 장사없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오래 살고 하니까 지인들이 이제 제품에 이제 지치는 거죠. 하고 이제 자기들 이제 자기 처음에는 나도 여기서 제가 없으니까 나가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희망은 좀더 사라져야 돼요. 현실이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까지 얘기했는데, 조사님이 방송이 그만큼 나갔는데 내가 아직까지 얘기했는데 맞잖아요. 조사님 입장에서는 한국에 그 유명한 방송국에서도 촬영하고 그리고 방송이 나갔는데 내가 아직까지 얘기했는데 뭐 바뀐 게한 개도 없는데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대장에서 신문 대장에서 오늘 당신 죄 없는 거 아니까 내가 별거 하나 도와줄게요. 말뿐이에요. 보니까 뭐 잠수함도 주고,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뭐 잠수함도 주고, 참 어이가 없어. 아니 억울한 사람들, 여기 한국 사람들,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 대표는 다시잖아, 와사라 코리아. 맞죠?
나 처음에는 그거 이해도 못했어요. 밖에 있을 때는, 아휴, 부상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팁도 좀 주고, 뭐 택시를 타면 뭐 100원 나오는 거 200원도 주고, 아, 그 정도야 줄수 있죠. 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진정한 마사마 코리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야를 이용해서 이 돈을 내가 뺏어먹어야 되겠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사마 코리아인 거예요. 내가 100원 200원 지니까 동정해하고 주는 거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한국 사람들 뭐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마사마 코리아가 나온 게 아니고, 있으니까 내가 된다고 한국 생각해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갖고 이거를 내가 이용해갖고 내가 돈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때문에 마사마 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국민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 뭐 필리핀에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 정작 정부에서는 억울하게 사는, 물론 뭐 죄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만큼은 정부에서 이런 긍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죽으면서, 야, 그 한국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다시 한번 똑바로 하고 똑바로 재판해 갖고 죄가 없다 그러면 좀 풀어주면 안 돼?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면, 여기 정부에서도 신경 쓸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뭘, 여기 와서 대사관에서도, 나 솔직하게 대사관에서도 나 여기 왜 근무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뭐 자국민 보호라고. 자국민은 무슨, 걔들이 자국민이 아니에요. 걔들은 하루에 필리핀 넘어와서 필리핀 마인드예요.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자국민을 보호할 필요 없죠. 자국민들은 필리핀인데 왜 한국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국민 보호하라고 그러는데 자국민을 보호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사람이겠습니까? 맞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필리핀 사람이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사관에 불신이 가고, 막, 이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건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황 자체가 대사관에서 그냥 묵인하고, 공문화가 저희들 세트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뭐야, 대표는 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누구 오면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뭐 울면서 얘기하고, 제가 대상 통보도 많이 했어요. 진짜 울면서 이렇게 비디오콜 하면서도 대사 영사한테 제 사건 얘기하다가도 또못 받쳐갖고 막 얘기하고 뭐 울면서 얘기하고, 나이 진짜 산지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 제 사건 얘기하면 울음밖에 안 나와. 진짜 더 이상은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이만큼 항변하고 이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도와달라 살리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은 그냥 그때 맞았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 대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번에 빙사 박혔을 때도 그 영상만 있으면 여기 판사도 여기 지금 돌아왔어요. 그 판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야, 거기 있으면 좋은데 좀 내가 여기 법원에 친구들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저 너가 증거를 올려줄게. 우리 이제 사정은 얘기했죠. 변호사가 반박을 안 해갖고 어필이 탈락됐는데 지금 스프링코트 가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고. 야, 그거 무조건 증거된다고. 그거 주기만 하면 자기가 여기 직접 제출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 너한테 무조건 나와주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대사관 왔을 때 영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영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상이 공관의 영상이 잘못됐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니까, 병사가 한다는 소리가 그거는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갖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대표님 살인자를 만들었어요. 내가 경찰들한테 돈 주고 대표님 살인자를 만들었어요. 대표님 뭐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증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걔들이 대표님을 데리고 고문을 해갖고 자백을 받았어요. 여기에, 야, 여기에 사인해. 사인을 안 하면 고문이 계속 가니까. 처음에 수건으로 물 뿌리다가 얼굴 맞고 물 뿌리다가 그러다가 몸 뒤로 때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정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사관에 얘기를 했고, 대표님이 그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대사관에서 인사가 한다, 담당 인사가 와갖고, 그거 증거 제출 안 돼요. 그래 얘기하면 대표님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도 그게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제 식구 감사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불신이 생기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가죠. 당신들 여기 남의 배달하러 왔냐고.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당신들 자식도 교육시키고 좋은 뭐 여기 와갖고 좋은 집에 살고 당신 자식도 교육시키려고 왔냐고. 억울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힘써주려고 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가라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고. 남의 일은 아무것도 내가 사니까 그냥 들고 가시라고. 그때는 너무 황당해갖고, 건구나 그 영사가 얘기했던 거두 번째로 참 황당한 소리 들더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뭐 욕해도 되는지 몰라도 진짜 두 번째로 속았던 소리 들었네요. 이 일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남의 배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좀 조롱섞인 얘기들 좀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입장 바꿔갖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인사는 기분 좋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대사관이 그냥 대사관 인사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대학교 경찰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닙니까? 경찰 법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막말을 한다는 자체가 세상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야, 이거 내가 말했는 거 맞지? 이거 네가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되는 소리지? 하면 친구들이 막 하겠어요, 지인들이. 야, 이 새끼야, 미친놈아.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맞냐고. 그게 어느 세상 가갖고 그게 증거가 안 되는 나라가 됐냐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야, 그거 맞아. 그 증거 아무것도 증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지인이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형사가 그 일도 똑바로 안 하고. 그리고 뭐그 전에 당시에 계신 영사님도 기자님이 제가 대표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기자 오기자하고 또 얘기하니까 오기자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이제 누구인지는 얘기를 못 하는데 오기자님이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 이거 방송으로 이렇게 내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누군지 이제 그분 입장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무나가 일을 너무 잘 못했대요. 정말로 장동기들은 걔들은 억울한 거 맞다고 진짜 일을 똑바로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공무나 행사가 뉴질랜드 대사 행사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질의가 왔대요. 질의를 보내니까 일주일 있다가 답변이 왔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반자 뭐 지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공무원 행사를 본국으로 송환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질의가 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또 대표님 만나갖고 뭐 온다 하는데 뭐 한국에 뭐 이어 뉴스 많이 터지고 뭐 일이 많아갖고 계속 미뤄지니까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대표님께서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여기저기 이제 얘기하고 하면 누군가는 이제 또뭐 듣고 뭐 많이 하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도 뭐 처음에는 소중하게 희망도 없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형량을 이렇게 받아갖고 하면 내가 몇 살에 나갔지? 내가 70 조금 안 돼갖고 나가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었는데 제가 대표님 만나고 대표님 이제 영상 올려주고 억울한 걸 이제 항의를 해주시니까 다른 기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뭐 그래 해주시니까 제가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님한테 솔직히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 너무 감사하고 이제 희망 조금 뭐 희망이란 게 조금은 다시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진짜 그냥 진짜 희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 뭐 낙담만 하고 그냥 뭐 좌절만 하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대표님 만나 하루하루가 조리가 기대돼요. 그 대표님하고 제가 저녁마다 몰래 이제 전화기를 쓰잖아요. 예. 저하고 통한 지 벌써 제법 됐죠. 예. 전화기마다 전화 쓰는데 이제 낮에는 아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녁에 대표님이 아 기자가 약속 잡혔다고 이렇게 연락 오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 이게 뭐 오늘 뭐 대표님 좋은 소식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아예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저한테는 기대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있을 때 내일이 없었어요. 예.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향후 1년도 똑같고 2년도 똑같을 텐데 근데 대표님을 만나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대표님이 제 대신에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대표님이 이런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기대가 또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죠. 전화 쓸 시간에 전화하고 대표님이 이렇게 좋은 소식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기고 그리고 언젠가는 누가 취재와갖고 이렇게 제 케이스가 다시 재재판이 돼갖고 억울한 거 풀고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기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편했는데 낮에도 전화기 쓰고 이랬는데 이제 경찰들이 빌딩을 못 들어갔거든요. 맨날 와요, 맨날. 하루에 기본 두 번, 세 번씩 와요. 교도소가 경찰들, 교도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을 많이 뺏어가니까 위에서 들어가는 것들 출입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뺏어가니까 전화기 쓰는 거딱 보이면 동화와 돈안 주면 전화기 뺏어가고 이제 톡방 보내니까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갖고 위에서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경찰들은 외부에 침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불과 몇달 있다가 바뀌었어요. 안에 구급대가 싹다 부쌌고 뭐싹다 부쌌고 이제 VIP 그거 아예 자체적으로 없다 얘기해서 불컬에서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구급을 다 때려 부수는 거죠. 누구는 잘 자고 누구는 못 자고 이런 거 없다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 똑같이 자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밥 먹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표님 주머니에 100원 있어요. 나는 100원짜리 한 개도 없어요. 그럼 100원 대표님 그 100배수로 음료수 안 사드시고요. 밖에 사먹죠. 파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똑같이 평등한 거예요. 근데 걔들은 이거 평등하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가지고 VIP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돈이 있어갖고 내가 내 먹을 그 음료수를 사 먹고 내가 여기서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음식 내돈 주고 사 먹겠다는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할 말은 많은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을 좀 아끼고 싶은 게뭐 대표님 뭐 제가 봤듯이 그냥 편집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내버리니까 저도 오히려 뭐 내가 말 실수했는 부분도 어차피 뭐 솔직한 대답이니까 그냥 포장 없이 양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와나 요번에 처음 당하고 나서 와 내가 진짜 야이 사람들은 진짜로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도 너무 사람들이 뻔뻔하고 너무 이게 철면피예요, 철면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이거 뭐 괜히 내가 뭐 농담 한마디 했다가 괜히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했다가 괜히 내 말이 이제 왜곡이 돼갖고 이제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불쾌할 수도 있고 아 주식이 저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형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안에 있으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뭐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뭐왜 돈이 없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가족이 안 도와주고 지인들이 안 도와주고 돈이 가면 돈이 어떻게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누군가라도 여기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거를 팔고 있다 그러면, 물론 저 역시 제가 돈이 대표님 생각에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쁜 짓 하면 돈이 있겠죠. 돈이 많겠죠. 지금 소문 났는 게 약팔만 돈 이빨 번다고 소문인데, 저도 유튜브를 보고 여기 막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고 안 그랬을부터 해갖고 돈 많이 버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필리핀 애들도 그렇고 외국 애들도 그렇고 뭐 중국 애들 뭐 다른 나라 애들도 다 그렇고 다 많이 봤어요. 당연하게 나쁜 짓 하니까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그 나도 나쁜 짓 하면 돈이 많겠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진짜 심장은 없어요. 근데 저 맨날 친구한테 한달 아버지 친구가 돈 보내줄게, 내술 한잔 안 먹고 내가 네돈 보내줄게, 뭐 생활비 보내줄게, 그래갖고 돈 받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여기 가면 싸잡아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뭐뭐뭐 나쁜 짓 하고 나 가면 좀더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겠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 나는 그게 너무 진짜 여기 사람들 여기 지역 살고 하니까 말 못하는 벙이라 그러고 생각하고, 밖에서 그렇게 자기 덕을 위해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좋게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뭐제 혼자 생각해봤자 뭐뭐 얘기하겠어요, 맞잖아요.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쟤는 그냥 소수점이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단 여기 지금 여기 한국 사람들 12명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딱 봤을 때 내가도 그렇게 생각하겠네. 맞잖아요. 대표님도 밖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고, 야, 그, 야, 뭐, 팔고 그러면 뭐, 대부러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니, 저는 뭐 맞잖아요. 필리핀 오래 살아갖고는 나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요새는 뭐, 뉴스도 뭐,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가짜가 많잖아요. 이제 오늘 영상으로서 저하고 통화는 계속 하겠지만 영상 올리는 건 이제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3분 정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중에 정말 내가 이런 심정이다.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억울하다. 막 이런 심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하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일단 감사합니다. 뭐 관심이 있든 없든 일단 영상 봐주신다는 자체가 뭐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제 사건이 한분한분 이렇게 통하다 보면 이렇게 언젠가는 뭐 한국 외교부나 뭐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도 언젠가는 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희망을 하고, 이런 제가 이런 뭐 이런 여기 사는 방식이라든지 제 억울한 사연을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단지 제 지인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 그 보스피싱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뭐 협박을 해서 돈을 받거나 뭐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당해 보니까, 다른 한국 분들은 제 지인도, 물론 지인들도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실망을 하고 연애를 끊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인들도 뭐 이해를 못하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그렇게 당했다 해도 저라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막상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일어나는 일 중에 제가 일부분이고, 그게 뭐 징역에 사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짓고 이렇게 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정말로 물론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뭐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진실이 뭐 진심이 뭐 와닿는지 안 닿는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뭐 이런 야 이런 일이 필리핀 가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그런 거는 좀 알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서 살면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뭐 변호사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형편상 뭐 변호사도 못 가고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기대는 것도 좀 솔직하게 많고, 뭐 어차피 물이 빠진 사람 지푸라기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제가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게 뭐 제가 뭐 돈이 있고 뭐 삶이 여유가 있으면 제가 좋은 변호사를 구해갖고 여기에 돈을 쓰고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길도 있는데, 근데 일단 제 현실이 그렇고, 일단은 여기 계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뭐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힘들게 사세요. 가족들이 돈 조금 보내주시면 이제 그걸로 이제 먹을 거 사고 쌀 사고 이제 기름 사고 밥해 먹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뭐 특별하게 잘 살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은 그래도 여기 건강 때문이라도 뭐 하루하루 열심히 운동하고 나갈 날 언젠가는 나가겠죠. 뭐몇 살이 될지 몰라도 그 나갈 날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영상 들으신 주위 분들한테 많이 필리핀 계시는 분들이나 뭐 한국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게 필리핀 가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더라, 뭐 사연도 제 사연도 좀 얘기 좀해 주시고, 뭐 일단 막 말이 제 사연이 많이 나가고 억울한 사람들 사연이 많이 많이 알아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고 듣고 느끼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것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두서없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저 1편, 2편, 3편, 4편, 이제 5편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대표님도 뭐 저희 사연 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대표님께서 저희들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렇게 늘 이제 신경 써주고 하니까 대표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 뭐 예. 얘기가 이렇게 뭐 우리는 뭐 편집이 없으니까 뭐 편집하는 것도 뭐그 지금 제가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이제 차 선생님이 이제 인간적인 면 자체가 많이 부각이 됐으면 싶고, 내가 이렇게 통화를 이제 오랫동안 긴 시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이런 면에서 이 공감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없을 거라는 이제 확신도 더 생기고,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무편집으로 우리가 뭐 얘기하면서 뭐 가볍게 또늘 진지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교도소 내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통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안에 재소자, 지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좁은 공간 대부분 내에서 예.
누가 들을까 싶어갖고 막 소리 낮춰갖고 숨어갖고 이 더운 상황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 천막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 악마의 편집 많이 가는데 천사의 편집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우리 제가 그런 거지. 어느 게 좋은 말이고 어느 게 나쁜 말이고 어느 게더 감동이 되고 어느 게더 나쁜 얘기 제가 그걸 몰라서 그대로 다 통으로 올리고 할 겁니다. 이 영상 올리면 한 시간이 나는 뭐 오래 안 걸래. 금세 막 올리니까 15분 올리고 난 뒤에 내가 전화를 줄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책 좀. 내하고 통화는 이 영상 편집 빼고는 계속 통화할 거니까 올리는 거는 마지막인데 계속 통화할 하니까 구독자님들 그책 좀, 제가 죄송한데 책좀 부탁드리면 안 내가 그다 갖고 내가 그다 줄게. 나도 책 사놓고 안 읽은 책 그만큼 많다. 책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내가 시간은 내 가지고 집에서 안 읽는 책만 갖다 줘도 많을 거요. 책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많다. 아이, 감사합니다. 장르가 저하고 맞아야 되는데. 저도 뭐 무거운 건안 보니까. 아, 그러면 딱 맞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러면 오늘 통화는 요걸로 하고 10분 후에 영상 올리고 바로 나하고 또뭐 예, 나도 독서 주십시오.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늦게 자니까 나는 뭐 나한테는 뭐 운동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녹음은 끌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줄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